안녕하세요. 저는 36살 중국 현지 디지털 마케팅 일을 하고 있는 강유록이라고 합니다. 집은 부산이 고향인데 뭐 중국이랑 베트남이랑 일본에 거주를 해서 부산에 떠나서 생활한 게 10년이 조금 넘은 것 같아요. 최근에 이제 뭐 재택근무도 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부산에 살 때 집에서 자주 먹었던 게 부추전이에요. 부산 말로는 정구지찜이라고 하거든요. 그걸 너무 먹고 싶어서 이제 엄마한테 이제 여쭤봤죠. 제가 되게 특이하게 생각했던 게 부산에서 항상 먹던 향이 서울에서는 그런 맛을 느낀 적이 많이 없었거든요. 그 포인트가 방아잎이었어요. 서울이나 경기 지방 이제 위쪽 사람들은 좀 생소한 그 식물이라고 하더라고요. 엄마가 되게 자연스럽게 아 그거는 서울에서 못 구하지 이러면서 그건 부산에서 많이 먹는 거라고 그때 알려주셨어요. 몇 번 찾으려고 노력해봤는데 못 찾았어요. 오프라인 시장에도 없고 마트도 없고 한데 혹시나 해서 그냥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진짜 있는 거예요. 시켜서 이제 진짜 해먹어봤는데 부산에서 먹던 그 맛이 똑같이 나는 거예요. 방아잎을 사고 제가 너무 만족스러워서 리뷰를 남기러 갔어요. 다 경상도 분들, 부산 분들이 다 리뷰를 남겨주셨더라고요. 고향이 부산인데 부산에서 많이 먹던 그런 찌짐 해먹고 싶어서 샀다라든지 아니면 처갓집이 부산인데 처갓집에서 먹었던 그 맛이 너무 그리워서 또 먹으러 왔다. 제가 성격이 되게 급하거든요. 그래서 가장 좋은 점은 그냥 빠른 배송이 진짜 제일 좋은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 프레시백 쓸 수 있는 게 너무 좋아요. 로켓 와우 멤버십을 한번 체험이라도 해보라고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. 만약에 한 번이라도 서비스를 받아보면 아마 진짜 쿠팡 팬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. 쿠팡이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고향의 맛을 서울에 있는 집에서 먹을 수 있었을까요?